5월달은 복숭아 1년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세균수 구멍병이 현재 육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과콜라TV입니다. 이 5월달은 복숭아 한해 농사에 있어가지고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달이 되겠습니다. 한번 걸리면은 치료가 사실 되질 않습니다. 이 천공병은 비바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단위로 확산 발병돼서 판매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올해가 전국적으로 천공병 발생이 창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마이신계통의 약재로 주로 이 병을 방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방콕망을 설치하신 경우에는 약 30분 이상의 천공병 감염 예방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평소에 천공병이 많았다면 아연 보로덱을 특별 살포하는 것도 천공병 예방에 다소 효과가 있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열매 부분에 노린재가 먹어도 그 상처 부위를 통해서 천공병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노린재 방지에도 여러분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마이신계통을 여러분들이 교호 살포해야 됩니다. 상표 명이 다르다고 해서 다 다른 약이 아니다. 그 계통이 뭐냐, 성분이 뭐냐,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다른 교호 살포를 반드시 해야 그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제삐 무늬병 감염도 동시에 예방하는 것이 전병 확산 예방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화기 저온 피해 때문에 꽃가루 보유, 유무에 관계없이 지역별로 복숭아 결실에 상당히 차이가 많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잘 관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비량도 나무의 수세와 현재 착과량을 고려해서 시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진딧물이 보이지 않지만 이미 진딧물이 발생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신초가 고발하자면 그에 순나방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고 방제에 철저를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내 가수원 주위에 찔레나무가 있다면 백발백중 열매에 동그랗게 하얀 점이 박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흰가루병, 즉 백분병이 되겠습니다. 열매에 흰 점이 하얗게 박히면 수확해도 판매가 어렵습니다. 이 흰가루병은 늦가을에 찔레를 잡아 죽여야 됩니다. 뭐든지 발병되면 잡기 어렵습니다. 진딧물도 처음에 못 잡게 되면 애를 먹습니다. 잎 뒷면에 주로 돌돌 말려가지고 약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만약에 진딧물이 심하다, 약을 자꾸 치지 마시고 이 횟수를, 진딧물 발생된 횟수를 다 잘라버리고 약을 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잎 오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붉은색으로 볼록볼록하게 풍선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그런 것도 역시 약을 자꾸 친다고 방기되는 게 아닙니다. 잘라서 버리시고 새로 약을 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적과 작업이 곧 시작되는데 적과는 열매 이 균일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적과 대상 과실은 기본적으로 기형과나 병해충 피해과, 이 결과지의 윗방향에 착화된 과실, 결과지의 이 기부 쪽에 착화된 과실, 최선남부에 착화된 과실, 그런 것들이 적과 대상 과실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남기는 과실은 중앙부에 즉 하얀 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열매 비대를 위해서는 엽과비가 중요한데 통상적인 엽과비는 한 과실당 엽수가 30매 내외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단과지는 5번당 1개, 중과지는 1번당 1개, 장과지는 20cm당 1과를 즉 하향 열매를 중심으로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세력이 약하면 좀 더 따내시고 세력이 강하다면 좀 더 착화시키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과 순서는 예비적과 정기적과 최종 수정적과로 크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조금 많이 남기셨다가 결과물을 나중에 보시고 최종 마무리 적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이 되면 결실된 과실의 세포 분열이 왕성해지고 과일 비대가 촉진됩니다. 따라서 신초의 발육도 일어나므로 양수분의 요구도가 높습니다. 수세와 착과량을 감안하지 않는 비료 시비가 너무 많습니다. 제발 비료 시비량을 좀 줄여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과의 경우에는 미량원소 시비의 중요성이 많이 홍보되었습니다. 웬만한 과수원에서는 많이들 인지하시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만 복숭아도 미량원소 시비를 하셔야 합니다. 맛과 착색을 위해서는 꼭 미량원소 시비를 제가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복숭아 과수원에서는 동계 전정 위주로 강진정을 하시기 때문에 나무 전체 세력이 강해지고 수채의 광 환경 상태가 나빠지고 도장지와 과실 간의 양분 정탈전이 발생해서 딸 때쯤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단 전정보다는 속관내버리는 소금 전정을 적극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는 하계 전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이 밭은 도장지가 그렇게 과분모하지 않습니다만 하계 전정 시에 강한 증립질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을 없애고 광 환경을 개선해서 잎 전체가 햇볕을 봐서
유협이 되어서 광합성을 잘 하도록 해주고 또 햇빛이 들어가야 말라 죽는 가지도 안 생기고 내년 꽃눈도 아주 충실히 살이 찌고 특히 열매의 착색과 당도가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하악의 직립성 도장기 제거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적심을 많이 권장드리는 형편은 아닙니다만 아주 필요할 경우에는 하도록 하는데 이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실시하시되 전체 길이의 3분의 1 정도만 하시고 6월 하순경까지 총 2 내지 3회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주지상에 약한 가지만 배치하도록 하시면 전체적으로 나무의 세력이 안정되고 낙과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 나무를 여러분들이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햇볕에 민감하다. 아울러서 5월은 복수와 농사의 최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세균성 구멍병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소득과 직결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천공병이 심할 경우에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갖다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바로 그런 해가 아닌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4kg 만짝을 따는 경우에 10%면 1천 상자입니다. 상자당 15,000 하면은 1,500만 원이 그냥 주지 않습니다. 30%면 4,5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마그네슘의 연면시비를 통해서 잎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도 천공병에 대한 저항성 강화와 잎 조직이 튼튼해지므로 광합성 활동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마이신을 가지고 자꾸 천공병 예방에 의존합니다만 사실 천공병은 비와 바람에 전파 확산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이파리나 열매의 과피에 감염된 균이 저쪽으로 이륙하거나 여기로 착륙하지 못하게 하는 물질을 연면시비하시면 확산 억제력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균카바 또는 균마가 이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 간혹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SiO3 규산물질도 열매꼭지를 야물게 하고 열매의 보구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천공병을 방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SiO3 규산은 6월부터 10일 간격으로 3번 정도 단독 또는 약자와 병행해서 살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육이 잘 진행되지 못한 경우도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냉해로 인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초기 생육이 나쁜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상의 주된 이유는 지하부 뿌리와 관련성이 깊습니다. 따라서 황산고토를 300평당 두 포를 토양 시비해 주시고 아울러 마그네슘을 물 500에 2kg를 단독 시비 또는 약재와 혼용 시비 하시거나 생리 활성 성분이 들어간 빅그린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빅그린과 연면시비용 봉산을 혼용해서 한번 연면시비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5월달은 복숭아 1년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달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균성 구멍병이 현재 육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확산, 추가 입행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사전 방제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울러서 노린재, 흰가루병 이러한 병에도 함께, 중에도 함께 여러분들이 방제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과콜라TV였습니다.